아 근데 이거는 좀 근데 공식적인 비용이 그렇고 사실상 그 정도까지 내지는 않았어요. 비공식은 더 클 거 아니에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여행사를 하셔가지고. 아니 보통 아니 아, 근데 심상치 않으면 느끼긴 했었어요. 연습 때부터 아, 하고 다닌 반지랑 목걸이랑 약간 그 네임 있는 그런 걸 하고 다녔어요. 막 연습복으로 저는 막 다 늘어난 거 입는데 연습복으로 아, 이렇게 막 이렇게 못나게 입고 반 뭔지 알겠어요. 반 뭐 나는 네 그거 남 이 소리가 진짜 나네, 너무 좋아. 처음 듣는 거야? 오. 우와. 와, 예쁘다. 표정 보여. 이부터 잘 떨어지겠다. 응? 이게 진짜 조심해야겠다. 정답! 아찜. 아찜. 근데 이게 제이 형이 엄청 아끼는 물건이야. 정답, 니키. 네. 뭐예요? 제이의 그 프라다... 푸다땡. 푸다땡 아~ 신발 위에. 얘 그거 너였어? 너 팀벌레, 팀바땡 놓은 거. 너야? 너 일부러 한 거야, 그거? 야, 너 일부러 이거 일부러... 그거 얘 며칠 동안 입고 왔는데? 이후 제이크님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 재학했던 에스컬리지는 와 대박이다. 퀸즐랜드에 위치한 약 150개의 학교 중 항상 10위권 안팎으로 랭크되는 명문 오브 명문 학교라고 하는데요. 맞아요. 아, 친하게, 아, 친하게 지내야겠다. 제이크 공부 잘해. 제이크 공부 잘해야 돼. 비싸겠는데? 비쌀 것 같아. 중학교 과정인 7학년, 8학년, 9학년 과정을 합쳐 호주 달러로 약 $59,880. 가늠이 안 되는데. 얼마지? 하나로 따지면 추정가 약 5,180만 원입니다. 아직 이거 중학교인 거죠? 중학교. 오. 아, 오MR 오MR 먼저 쓰세요. 왜 이렇게 커, 종이가 커요, 이거? 원래 이래요.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. 아 진짜요? 호주 아니네? 호주 저 아니요 저 아, 외국 작아. 호주는 아, 노트북으로 하는데. 와 진짜? 와 노트북으로 해. 아 맞다! 형 Q&A에서 제이크 형한테 받기로 한 신발 받았는지. 아! 어? 아 그게 아, 비싼 신발? 제가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전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이어서. 아 근데 나는 진짜 얘 진짜 근데 줄러 가져왔어. 아, 진짜 가져왔잖아. 가져왔는데 처음 만, 근데 제가 그냥 제이크 그냥 계속 신으라고. 아 근데 오. 저는 줄 마음. 네 제이크는 진짜 줄 마음이었어. 근데 너무 그걸 진짜 줄려고 한 게 신기하다. 그러니까, 아니 난 당연히 그래서 너는 안 가 그랬는데 백십이가 없어서 이러고 있다. 어떻게 한줄그 상황에서 그런데 멋지네. 는 솔직히 몰랐는데 이거는 이제부터 제이크랑 외식하기. 제이크 형한테 밥 얻어 먹는 거. 제이크 형한테 밥 얻어 먹는 거. 아 한 달에 한 번씩. 네, 제가 사주는 거죠. 거의 간접적인. 이 정도면은 거의 서술형이었다. 가격 무제한. 가격 무제한 소고기도 가능. 와 소고기도 가능. 디저트까지. 소고기 약간 진짜 이거 약속해야 돼. 이정. 어 이거 뭐야? 어, 반장님 박제해 주세요.
총합해서 한 600만 원 나왔어요. 3일에? 3일 만에. 3일에서 하는데 한 1인당 600 정도 나왔어요. 1인당 600 정도 나왔어요? 네. 그 여행 나도 갑시다. 야, 그 여행 나도 갑시다. 나도 같이 가자. 제이 형! 제이 형! 제이 형!